어원의 공방 담원입니다. 담원의 11번째 엽서 시작합니다.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또 근거 없는 희망이나 막연한 긍정은 독이라고도 합니다. 둘 다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긍정이 영양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필수적이고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. 영양 섭취, 수면, 운동, 당사자가 해야 하는 노력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. 그렇지만 또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는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 긍정적인 마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행복, 희망, 감사 같은 좋은 것들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리고 그 작고 소중한 것들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. 그렇게 기운을 얻었다면 그 기운으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면 됩니다. 요즘 의식적으로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좋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랬더니 저절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오는 하루를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영양제 챙겨 먹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발현시켜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잊지 마시고 아침마다 긍정 영양제 꼭 챙겨드세요. 어운의 공방 담원입니다.